서디크라프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피무쌤 채널의 피무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라이브를 지금 일주일에 기존에는 월요일하고 수요일하고 금요일까지 이렇게 세 번 했었는데요. 확실히 아이고 스피커가 있는 이어폰을 낀 게 아니라 지금 반대편을 껴버렸네. 어쩐지 귀가 아프더라. 그래서 월, 수, 금 이렇게 기존에 라이브를 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으로 하니까 뭐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또 이렇게 전에 세 번 했던 걸 한 번으로 줄이니까 뭐 라이브를 안 한다는 부담감은 조금 줄었는데 그래도 월요일이나 금요일이 되면 밤마다 아 맞다 이때 라이브 했었는데 오늘 안 하네 라는 인식을 또 한다는 거죠. 근데 대신에 이제 녹화 방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녹화를 좀 많이 하고 있어서 아마 그 커뮤니티에 올려드린 대로 그 일정대로 쭉 네,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일 뵙다가 이틀 못 보니까 아쉽네요. 죄송합니다. 네, 사과드려야죠. 그래도 새로운 콘텐츠로 쭉 이제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니까 기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9가 오늘 그러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텔에서라고 해서요. 저번 시간에 아마 제목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호텔은 우리가 롱렘이라고 했죠. 이렇게 롱렘 하시면 이 호텔인데요. 호텔에서니까 이 에서라는 장소 전치사인 T 하나만 넣어주시면 호텔에서 아직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T 롱렘이라고 하면 호텔에서가 되겠죠. 그래서 뭐 오늘 1TSCOW 네, 19일차 우리 호텔에서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개 단어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림이 6개니까 자, 확대를 한번 해가지고요. 다시 한번 쭉 네, 최대한 확대를 해서 하나하나 살펴드릴게요. 자, 호텔이란 단어 제목에서도 봤었죠. 롱렘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앞에 있는 이 롱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장소 접두사격으로 생각하셔도 좋은데 롱이 들어가는 단어 굉장히 많잖아요. 또 그렇죠? 원래 렘 하면은 뭐 숙박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지금은 잘 쓰지 않고요. 그래서 뭐 우리 상현달 뭐 하현달 할 때도 뭐 일단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일단은 모르셔도 되고요. 롱렘 할 때 이 렘이 묵다 숙박하다라는 의미가 있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롱이 들어가는 단어 대표적으로 많이 있죠. 그렇죠? 일단 우리 학교 가잖아요. 배우는 장소 롱리안이었고요. 롱리안. 또 뭐가 있을까요? 롱하고 병원도 있었죠. 네, 파야반이라고 하시면 돌보다 또는 간호사라는 뜻이 있었는데 롱파야반 하시면 병원이었고요. 자, 영화도 많이 보러 가시죠. 영화. 예, 네, 영화는 우리 낭이었어요. 사성으로 낭 하시면 영화인데 영화 보는 큰 장소 롱낭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일하다라는 단어 일할 때 그 일이라는 명사 있었죠? 응안 있었죠? 응안. 그러면 롱안이라고 하시면 일하는 큰 장소라서 이때 팩토리 공장이 됩니다. 네, 공장이 되고요. 자, 그리고 롱이 들어가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이거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경찰서라는 단어 혹시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경찰서는 우리 영어로 폴리스 스테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스테이션에 해당하는 역에 해당하는 단어인 사타니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사타니 하시면 이게 우리 무슨 무슨 역 할 때 역이거든요. 원래는 이 역이라는 단어에다가 땀루왓이라고 해가지고 경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경찰서가 되는데 회화에서는 이렇게 롱을 써가지고요. 쉬다, 휴식하다라는 단어인 박, 삼성으로 박 하면 이게 쉬다, 휴식하다거든요. 그래서 롱박, 롱박이라고 하면 쉬는 큰 장소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왜 구치소 같은 데서 좀 쉬다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가 전이가 된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자, 경찰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역이라는 사타니하고 경찰이라는 땀루왓 만나서 사타니 땀루왓 이거랑 또 쉬는 큰 장소라고 해서 롱박 롱박 하시면 된다는 거 하나 알아주십시오. 롱을 생각하다 보니까 네, 또 여기 생각났어요. 자, 이렇게 호텔은 그래서 롱렘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단어 보실게요. 일단 우리가 호텔을 가거나 어느 건물을 가든 로비가 있잖아요. 프론트라고 불러도 좋지만 일단 프론트는 좀 이따 나오는데요. 로비를 영어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태글리시죠. 태글리시. 네, 태글리시로 럽비라고 하시면 됩니다. 삼성으로 럽 그리고 이성으로 비 하시면 되는데요. 럽비 하시면 이게 로비입니다. 로비. 영어 발음 그대로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왜 안내데스크라고 하잖아요. 프론트데스크 또는 안내데스크라고 하는데요. 이때 두 단어가 만납니다. 이렇게. 브라차라는 단어하고요. 쌈판이라고 있어요. 쌈판. 자, 두 단어인데요. 브라차라고 하면 일단은 요거는 우리 왜 국민, 백성이라고 할 때 브라차존 기억나십니까?
네, 그 단어에 있었던 그 단어인데요. 뒤에 있는 단어가 쌈판이란 단어가 있어요. 요게 뭐 관련 있다, 뭐 관계 있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이 건물 또는 그 해당하는 장소에 관련 있는 사람이 안내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브라차 쌈판이라고 하시면 브라차 쌈판. 요게 바로 안내 데스크가 됩니다. 우리 발음에 하나 좀 주의하셔야 될게 있을 것 같아요. 쌈판이라는 단어 한글만 보실게요. 쌈판. 이렇게. 제가 그리고 여기다가 태국어를 하나 적어볼게요. 쌈하고요. 판을 이렇게 적어볼게요. 요것도 한글로는 쌈판이거든요. 쌈판. 이렇게. 근데 요거는 뭘까요, 우리? 쌈 하시면 우리 숫자 3이었고, 판 하면 1000이라는 숫자의 단위였는데, 그래서 쌈판이라고 하시면 3000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짧게 그냥 쌈판 하시면 요거 관련이 있다, 관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발음을 들었을 때, 어떤 거는, 어떨 때는 3000이 되고, 또 어떨 때는 관련이 있다가 되니까 요것도 쓰실 때 그냥 한번 주목해서 성조에 주의하자. 또 요거 글자도 우리 쓰실 때좀 주의해서 쓰시기 바라고요. 판이라는 단어가 사실 굉장히 의미가 많아요. 지금 이렇게 생긴 모양 있죠? 요 모양에서 우리가 이렇게 쓰고 더통에다가 이렇게 요것만 하나 붙이면요. 우라는 모양 하나만 붙이면요. 우리가 왜 스피시즈라고 하는 그종 있죠? 종. 품종 있죠? 품종. 이 품종이 됩니다. 품종. 같은 판인데 지금 하나는 숫자 1000, 하나는 뭐 관련 있다 할때그 뒤에 두 번째 음절, 그리고 하나는 품종 할때그 품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글자 같은 거 혹시 보실 때, 보실 때 어떻게 생겼는지도 꼼꼼하게 잘 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브라차 쌈판 하면 프런트 데스크였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자, 그리고 다음 단어 보실게요. 읽어 보시면 바낙안이란 단어하고요. 떤랍 바낙안 떤랍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는데요. 이거 여러분 혹시 공항에서 혹시 기억나세요? 티사 남비인 해가지고 공항에서 왜 앞에 그림에 오른쪽 아래였나? 그왜 승무원 여성 승무원 있었잖아요. 그때도 요게 똑같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때는 그런데 뒤에 뭐가 있었어요. 일단은 요 앞에 있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면 반악란이라고 하시면 일단은 종업원, 점원, 직원 다 되거든요. 떤랍 하면은 환영하다, 받다라는 뜻에서 우리 랍 하면은 봤다잖아요. 떤 하면은 원래 뭐소 같은 거양 같은 게 몰아넣다라는 뜻이 있지만 떤랍 하면은 환영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환영합니다가 뭐였어요? 인디 떤랍 하잖아요. 받는 거예요. 자, 받는 직원이라서 여기서 프론트 안내원인데 우리 승무원 할 때는 여기 있었어요. 본 크렁빈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비행기 위에서 비행기 위에서 받는 직원 해가지고 이때 여성 승무원을 이렇게 반악간 떤랍 본 크렁빈이라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기억나는데 여러분들은 기억이 안 나신다면 공항에서 데이를 한번 가보셔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다음 단어 한번 보시죠. 호텔 지배인이 있습니다. 자, 지배인도 두 단어인데요. 포짝간이라고 하시면 돼요. 포짝간, 포짝간 하시면 직급으로 따지면 종업원보다는 좀 높은 그런 직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배인이 되겠지만요. 일반 어떤 그 매장 같은 데서는 매니저로 활용이 굉장히 많이 되고요. 회사에서는 또 과장, 과장이라는 직책도 이렇게 부짝간이라고 씁니다. 물론 후아나라고 해가지고요. 앞머리죠. 우두머리라고 하죠, 우리. 후아나라고 하면 원래 나가 앞이고 후아가 머리잖아요. 그래서 앞머리, 우리 두목 또는 우두머리가 되는데요. 요렇게 이제 쓸수 있는 단어랑 부짝간 하셔도 회사에서는 뭐 과장도 되고 사실 후아나 하면 팀장도 되고 다 되거든요. 자, 그리고 롱렘 하면 아까 호텔이었으니까 호텔 매니저, 즉 호텔 지배인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단어네요. 마지막 단어는 우리가 손님이란 단어인데 호텔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가 투숙객이라는 좀 문어체적인 그런 단어를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한자어의 의미와 발음에서 좀 유래가 된것 같은 그런 단어인데요. 객 하시면 돼요. 객. 객 하시면 우리 왜 손님객 있잖아요. 손님객. 요 객자가 바로 객입니다. 동의어로는 자, 질문 드릴게요. 지금 몇분 계시지? 자, 손님이라는 회화체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있거든요. 오히려 그 단어가 되게 많이 쓰여요. 자, 손님이라는 단어 태국어로 어떻게 할까요? 손님. 지금은 저는 우리는 객이라는 문어체적인 단어를 지금 보고 있지만 루카 하셨어요, 루카. 한글로는 사실은 조금 부족해요. 그냥 루카 하시면 안 되거든요. 발음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겁니다, 그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잘못 치신 거죠? 네, 루카라고 해서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룩이라는 단어가 꼭 있어야 돼요, 이렇게. 네,
우가 있어서 받침 기역까지 그리고 뭐 무역하다 상업하다라는 카가 들어가서요. 로카 로카라고 하셔야 이게 일반적인 커스터머죠. 손님이죠. 맞습니다. 네, 로카라고 하시면 돼요. 자, 지금 제가 여기다 손님 객을 적었지만 이렇게 어떤 중국어에서 우리가 또 아시아권에서는 문화도 마찬가지고 언어도 마찬가지고 영향을 받지 않은 나라가 저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 대표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왜 아빠, 엄마 있잖아요. 퍼, 메 있었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 굉장히 많죠. 일단 많아요. 돈도 있잖아요. 돈, 우리 응원할 때, 그렇죠? 응원할 때 이거는 은에서 왔죠. 은에서. 자, 은도 좀 평소에 좀 많이 써가지고 이게 맞나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 발음이 비슷한 경우가 중국어의 어떤 발음하고 굉장히 많다라는 거 하나 정리해드리고요. 아, 한두 가지만 또 팁을 드려볼까요? 기왕에? 한 김에 그냥 조금만 더 해볼게요. 어차피 오늘 또 진도를 봤더니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산으로 좀 많이 가야 될것 같은데요. 우리 왜 현재 진행형이나 동사로 있다, 살다, 존재하다의 동사인 유 있었죠. 유. 그죠? 있을 유잖아요. 요거 한자도. 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있을 유에서 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 왜그 완료나 상태의 종류를 나타내는 완료조 동사 레오 있었죠. 레오. 이것도 사실은 우리 마치다 이거 있죠. 네, 종료할 때그 량료 이거 있죠. 이 단어에서 사실은 중국에서 좀 왔다고 많이 알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요두 가지 뭐 유하고 레오 같은 거 많이 이제 공부를 하셨겠지만 아, 한자하고 좀 비슷하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생각이 안 나신다면 그때 한자를 좀 떠올리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굉장히 많아요. 네, 언제 이거 뭐날 잡아서 한번 또 하고 싶은 욕심이 또 생겼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할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에 있던 여섯 개 단어는 이렇게 우리가 알아봤고 그리고 플러스 단어죠. 네, 플러스 단어의 단어들 한번 같이 보실게요. 호텔에서 하니까 우리가 뭐 호텔에서 쓸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주로 나오겠구나라고 연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부터 보실게요. 자, 호텔이 우리가 롱렘이었죠. 그리고 숫자 5는 하라고 했고요. 나우, 나우라고 하면 우리 별이란 뜻이 있어요. 별. 그러다 보니까 호텔 다섯 개 별이니까 이게 바로 5성급 호텔이 됩니다. 롱렘 하다우, 롱렘 하다우라고 하시면 호텔 별 다섯 개, 즉 5성급 호텔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뭐 4성 호텔은 어떻게 할까요? 4성 호텔. 4성은 그냥 숫자만 4로 바꿔가지고 롱렘 시다우 하시면 되겠죠. 우리 시 하면은 숫자로 4였잖아요. 그래서 롱렘 시다우 하면은 4성급 호텔이 되겠죠. 저는 이 하다우란 단어만 보면 그 브랜드가 생각나요.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에서 요 단어 아마 태국에서 좀 거주하셨거나 살아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지금 있나 없나 모르겠어요. 까이양 하다우라고 있어요. 까이양 하다우 하면은 우리 왜그 KFC 같은 프랜차이즈 있잖아요. 그 닭고기 파는 그런 어떤 그 회사 이름인데요. 이 노점에서 주로 팔아요. 까이양 하다오 하면은 노점에서 그닭 부위별로 이렇게 팔았는데요. 굉장히 즐겨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저는 이 하다오라는 단어만 어디서 보면은 뭐이 단어가 생각납니다. 그 브랜드가 생각나요. 네, 먹고 싶네요.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체스터 해가지고 체스터도 즐겨 먹었었는데 먹고 싶습니다. 자, 다음 단어 가실게요. 탐하고요, 괌하고, 사앗하고요, 헝이라는 네 개의 단어가 지금 일단은 만났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보시면요. 탐괌 사앗 헝, 탐괌 사앗 헝이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탐괌 사앗 요 단어가 하나의 동사로 청소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 어떤 그 대상이 나오거나 장소가 나오면 거기를 청소하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자, 싸아 하면 요게 우리 수식사로 깨끗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네, 깨끗하다. 괌 하면은 우리 명사화소죠. 명사 만들어 주는 거라서 괌 싸아까지만 한다면 청결 이런 뜻이 되겠죠. 깨끗함이니까 그거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탐캄 싸아 하면은 하나의 동사로 자리 잡은 그런 단어겠다. 이런 단어 은근히 많아요. 예를 들어 우리 행복하다가 뭐였죠? 원래는 한 단어로 그냥 쑥 하시면 행복하다거든요. 이것도. 근데 주로 우리 어떻게 쓰죠? 미 괌쑥이라는 명사화서 붙인 다음에 미라는 동사까지 넣어가지고 하나의 그냥 동사로 이렇게 같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좀 관용적인 표현이구나라고 통으로 그냥 외우시면 되겠죠. 행복하다는 미 괌쑥
청소하다는 다음 감사 아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헝 하면은 방이니까 우리 화장실 청소 한번 해볼까요? 화장실은 우리가 헝남이었죠. 헝남 이렇게 그래서 다음 감사 아 헝남이라고 하시면 화장실을 청소하다가 되겠죠. 뭐 침실을 청소해볼까요? 이번엔 침실? 침실은 자는 방이니까 헝런 하시면 런 하면 자다니까 침실이 되겠죠. 그래서 담캄사 헝런 하시면 침실을 청소하다 라는 문장으로 쓸 수 있겠네요. 자 다음 단어는 또 영어 표현이 나왔습니다. 영어 표현인데요. 키 하고 평성으로 하시면 이게 바로 영어의 키고요. 깟 하고 삼성으로 하셔야 돼요. 깟 하고 삼성으로 하셔야 카드라는 뜻이 있어가지고요. 같이 발음해 보시면 키깟 키깟 하시면 되거든요. 키깟 이렇게 네, 키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태국에서도 키카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꾼째라는 열쇠라는 단어보다는 이렇게 키카드라는 단어를 많이 하는 것 많이 쓰는 것 같고요. 자, 다음 단어 한번 같이 보시죠. 이것도 두 단어인데요. 이미 많이 아시는 단어일 것 같습니다. 그라빠오. 그라빠오 하면 가방이었죠. 가방인데 어떤 가방이죠? 던탕. 던탕 하시면 여행하다였죠. 그래서 여행 가방 해가지고 캐리어란 뜻이 됩니다. 근데 여기 가방 대신에 만약에 우리 공항에서 혹시 또 기억나십니까? 여행가는 책, 여행하는 책, 책이 앞으로 나와서 그래서 낭스 하시면 우리 책이었거든요. 책. 요게 바로 여권이었잖아요. 파스포트 할 때 태국어로는 낭스 던탕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앞에 그라빠오가 들어가니까 최종적으로는 무슨 무슨 가방이 돼가지고 여행 가방 돼가지고 캐리어가 됩니다. 그라빠오 던탕 하고 성적표기 해주시고요. 자 숙박 요금이 있습니다. 일단 요금이나 비용이란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카라고 이성으로 하시면 요거 비용 또는 무슨 무슨 금액 있죠. 이럴 때 우리가 접두사로 쓸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카가 됩니다. 근데 이것도 아까 제가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왜 한자어가 주로 많이 발음되는 단어도 많다라고 했잖아요. 이거 우리 뭐라고 합니까? 이거 가격 매길 때 가짜 아닙니까? 이거에서 또 온 겁니다. 사실은 카 요게. 그래서 카 뒤에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거 가격 요금 하시면 되는데요. 카티팍 카티팍이라고 하면 팍도 아까 제가 시작할 때 경찰서에서 롱팍이라고 했었는데 또 나왔네요. 반복률이 이렇게 높다는 거 아마 계속 하시다 보면은 진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팍 하면 쉬는 거고 T가 있으니까 장소로서 쉬는 곳 숙소였거든요. 숙소 그러니까 숙소 요금 그 말은 숙박 요금이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또 이 카라고 한글만 적으면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 커라캉이란 단어에다가 일성부호 넣고 장문 아 넣게 되면 이것도 정확하게 카가 되거든요. 이 단어 요즘에 태국 사회에서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왜냐면 뉴스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물론 영상이 또 유튜브에 남으니까 뭐 지금 뭐 시사적인 부분 얘기해봤자 시간이 지나면 또 옛날 일이 되겠죠. 어찌됐건 요즘 뉴스를 보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이 살해하다 죽이다 라는 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하지만 이렇게 과에다가 일성부호 넣고 이성으로 발음하시면 무슨 무슨 요금 또는 단독으로 쓰게 되면 가치, 값어치란 뜻이 있습니다. 밸류의 뜻도 있다는 거죠. 같이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단어 보실게요. 능근 하시면 능근 능 하면 숫자 1이었죠. 그래서 근 하면은 원래는 뭐였어요? 우리 동사로 갚다 돌려주다 라는 뜻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선 그게 아니라 명사로 우리 낮과 밤 할 때 그 나이트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틀은 어떻게 할까요? 이틀, 2일 날이라는 또는 데이라는 낮이라는 완을 써가지고 썽완 하면 되겠죠. 썽완 이렇게 하면 이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단어 한번 보시면요. 굉장히 길어요. 근데 한글로는 이렇게 환전이죠. 환전인데요. 자, 깐 하고 읽으시고 렉 하면은 요거 익스체인지에서 뭐 교환하거나 물물 교환할 때 그 바꿀 때 우리가 렉 하거든요. 블리언 하시면 요것도 체인지 의미가 있어가지고 요거는 교체하거나 단순한 어떤 변경 이런 의미가 좀 있어서 렉 블리언 하면 요것도 바꾸는 게 됩니다. 한글로는 바꾸다가 되고요. 뭘 바꿔요 우리? 응원따라 하시면 요게 그냥 응원만 해도 조금 전에 또 나왔네. 그렇죠? 돈이라는 뜻이 있었고요. 따라 하시면 원래는 어떤 도장, 인장 아니면 무슨 상표 있죠? 부채표, 무슨 해표 할 때 그 따라라고 단독으로 쓰면 그런 뜻이 있지만 응원 따라 하면 화폐 정도 됩니다. 또 그래서 화폐를 바꾸다 라고 해서
환전이 되는데 깐이 있어서 환전이라는 명사가 됐다는 거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래서 읽어보시면 깐렉 블리하는 건 뜨라 깐렉 블리하는 건 뜨라 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단어 보실게요. 공항철도라고 돼 있는데요. 아마 무슨 완나폼 공항에 가셔가지고 에어포트 링크 타시고 이렇게 이동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이라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에만 하면 우리 에어컨도 됐었죠. 그냥 에어도 되거든요. 영어로 그 뒤에 에버트 버트 하고 삼성을 읽으시면요 포트가 됩니다. 이거 그래서 에버트 하시면 에어포트가 돼요. 링 하면 링크입니다. 영어에 그래서 에버트 링 하시면 에어포트 링크 해가지고 실제로 공항철도를 태국에서는 이렇게 에버트 링 하고 부릅니다. 마치 MRT 또는 BTS 하고 부르는 것처럼 영어 표현으로요 에버트 링 하시면 편하게 공항철도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어포트가 공항이니까 그죠? 네, 이거는 아마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고요. 자, 취소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왜 어떤 티켓이나 예매했던 거를 취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여기서 물론 호텔에서라는 카테고리라서 그 과라서 호텔 예약을 취소하거나 다른 걸 취소하겠지만 공연이든 뭐든 우리 취소 많이 하잖아요. 그때 굉장히 또 많이 쓰이겠죠. 또는 약속을 취소할 때도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발음은요. 욕럭 욕럭 이라고 하시면 돼요. 욕럭 하시면 취소하다인데요. 자, 욕하고 삼성으로 하면 일단 동사로요. 자, 따로 쪽 빼가지고요. 동사로 들다 라는 동사가 있어요. 의미가. 좀 이렇게 주로 무거운 것을 들거나 이렇게 허리를 써서 들 때 욕을 쓰기도 하고요. 관용 표현으로 여러분들을 제가 만약 질문을 드릴게요. 혹시 궁금하시거나 질문을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세요 할 때 그 학교 다닐 때 우리 질문 있거나 하면 손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 물론 저는 궁금해서 든 게 아니라 선생님한테 혼나가지고 벌 서서 이렇게 들고 있었거든요. 저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항상 호기심에 이렇게 선생님한테 여쭤보려고 이렇게 손 드셨을 텐데요. 그때 손 들 때 욕 무라고 하시면 돼요. 손 이렇게 무 아시잖아요. 욕 무 하면은 그냥 손을 들답니다. 물건 무거운 거 들을 때 욕을 쓰지만 손을 이렇게 들 때도 뭘 쓴다? 욕을 쓴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하나 더 있어요. 욕 관련해가지고요. 아마 UFC나 무슨 그 이종욕투기 같은 거 또는 권투, 무아이타이도 마찬가지죠. 그런 어떤 라운드가 있을 때 우리 스포츠 중에 뭐 라운드 있는 스포츠 많잖아요. 그때 1라운드, 2라운드 할 때 그 라운드 있죠. 라운드가 바로 욕입니다. 또 그래서 욕티능 하면은 1라운드가 돼버려요. 이거는 아마 그 어떤 교재 같은 데는 잘 안 나오겠지만 사전을 또 이제 습관적으로 보시거나 아니면 제 동사 강의에서 아마 한두 번쯤은 언급을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나온 김에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럭 하면은 요게 바로 끝내다 라는 뜻이 있어가지고요. 들어서 끝내는 거죠. 그래서 취소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럭 하시면 취소하는 게 되고요. 자, 그리고 다음 단어 보시면 싱글베드, 더블베드 요거는 두 개 묶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띠양 하고 평생으로 하시면요. 요게 바로 침대입니다. 그 밑에 단어까지 같이 보실게요. 띠양 하시면 침대고요. 니오, 니오 라고 하면 단독의 홀로에 라는 뜻이 있어서 사실 요거는 구글을 서칭하시든 사전을 보시든 평성으로 니오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거 한참 뭐 어떨 때 일성이고 어떨 때 평성이고 어떤 게 맞는지 이렇게 찾아보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아마 섞여가지고 굉장히 많이 있었던 기억이 있고요. 누구는 일성 쓰고 누구는 평성 쓰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띠양디요 또는 띠양디요 하셔도 싱글베드라는 거는 그 의미는 정확히 전달되니까요. 그렇게 활용하시고요. 자 그리고 다음 단어 보시면 띠양코 라고 되어있죠. 띠양코 코 라고 하면 우리 어떤 짝수나 물론 짝수라는 뜻도 있죠. 있고 짝 있죠. 짝 네. 어떤 켤레라든지 이렇게 쌍으로 돼 있는 것들을 셀 때도 분류사로서 코라고 하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띠앙코 하면은 쌍으로 있는 침대니까 더블베드가 되겠죠. 자 저런 단어들은 아마 많이 보셔가지고 금방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다음 단어 두 단어로 돼 있는데요. 따로 읽어보시면 남 그리고 런 이런 두 단어죠. 남 하면 우리 뭐였어요? 물이었죠. 런 하면은 뜨겁다, 덥다 라는 두 가지 뜻이 있었는데요. 붙여서 발음할 땐 앞에는 짧게 발음하니까 남런 하고 뒤에만 정확히 길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물 해가지고 온수가 되겠죠. 자 그럼 차가운 물은 뭘까요? 차가운 물은 시원하다, 차갑다 라는 뜻이 있는 옌이 있었죠. 옌 그렇죠? 그래서 남옌 하시면 남옌 하면 이게 냉수가 됩니다. 냉수. 여기서 또 팁을 하나 드릴 수, 안 드릴 수가 없겠네요. 왜냐면 만약에
지금은 붙어 있어서 하나의 명사로 남런하고 빨리 발음을 했지만 잠깐 쉬었다가 우리 물이 뜨겁다라는 문장으로 쓸수 있잖아요. 제가 엊그제 샤워할 땐가 씻을 때 이렇게 싱크대 같은 데서 물을 뜨거운 물을 모르고 왜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예. 네. 뭐 뜨거운지 찬지도 모르고 그냥 틀때 있잖아요. 근데 뜨거운 쪽에 가 있어서 틀자마자 뜨거운 물이 나오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때는 물이 뜨겁다라고 하잖아요. 이거 똑같아요. 단어 두개 쓰시면 됩니다. 남만런하고 뭐 중간에 만 같은 거 넣기도 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어찌됐건 이 단어를 쓰면 된다는 거죠. 두 개를. 남런 하면은 물이 뜨겁다도 된다는 거 알아주십시오. 자, 그 이제 수식 구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거는 뭐 나중에 공부하시면서 또 많이 보실 거고요. 자, 다음 단어 보시죠. 요것도 두 단어인데요. 밭, 그리고 브라차촌 하시면 되는데요. 이 브라도 마찬가지로 편하게 평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밭 브라차촌 하시면 이 밭이 우리 카드, 예, 카드의 뜻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브라차촌 아까 제가 안내 데스크 할때왜 브라차 쌈판 있었죠? 그 브라차란 단어하고 뒤에 촌이 만나서 사람의 의미가 있는 촌이 있거든요. 그래서 백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국민, 네, 국민이죠. 백성하면 좀 옛날 티가 나니까 국민. 그래서 국민 카드 해가지고 이거 뭐지? 특정 상호가 아닙니다. 네, 특정 상호 절대 아니고요. 네, 국민의 카드 해가지고 이게 신분증입니다. 그래서 이 신분증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도 아마 전에 제가 뭐 운전면허증 또는 뭐 주민등록증 이런 식으로 신분증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가서 회차를 다시 보시면서 복습하시고요. 자, 다음 단어 보시죠. 람이라고 하시면 우리 통역사란 뜻이 있어요. 자, 갑자기 통역사가 왜 나왔을까요? 호텔이잖아요. 호텔. 그리고 태국이나 어떤 해외 호텔에는 통역사가 있거나 상주하는 호텔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넣었던 것 같은데요. 통역사는 이렇게 람이라고 합니다. 다음 단어 바로 보실게요. 인터넷은 우리가 영어 표현으로 이렇게 태글리시로 또 쓰는데요. 성조가 조금 성조에 주의하셔야 돼요. 뭐냐면요. 성조법만 따지면 인터까지는 똑같죠. 인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넷하고 넷 삼성으로 가야 맞거든요. 근데 삼성이 아니라 요거 내리셔야 돼요. 어떻게요? 인터넷하고 넷만 내리시면 돼요. 인터넷 이렇게. 요거 주의하세요. 인터넷하고 일성으로 표시하시고요. 자, 다음 단어 보시면 와이파이가 있죠. 이것도 태글리시네요. 네, 그래서 와이파이하고 편하게 평성을 하시면 와이파이가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단어 보시면 세탁 서비스 해가지고요. 이것도 명사 두 개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서비스가 앞에 오고 동사가 세탁하다만 넣어주면 될것 같은데요. 봤더니 다른 단어 하나 또 있어요. 읽어드리면요. 머리깐이라고 하면 서비스란 뜻이 있고요. 싹이라고 해야 요게 원래 빨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싹까지만 하면. 물론 사전 찾아보시면 뭐 신문하다, 캐캐 묻다 해가지고 뭐 따져 묻거나 이렇게 막 어디 갔다 왔어 이런 거를 또 싹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회화에서는 빨래하다라고 훨씬 많이 쓰니까 알아주시고 다음 단어가 빨래하다가 아니라 리릿하고 이성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리다, 다림질하다, 그렇죠? 다림질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리릿 하시면 다림질하다. 근데 받침이 만약에 비읍 받침이라서 이렇게 리 하시잖아요. 비읍으로 쓰시면 이때는 서두르다라는 뜻이 있어서 리릿 하면 뭐가 되겠다? 리릿 하면은 서둘러서 다림질하다가 됩니다. 받침 하나가 달라졌을 뿐인데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세탁 서비스가 이렇게 머리깐이라는 서비스라는 명사하고 서비스라는 명사하고 싹리 만나가지고요. 빨래하고 다리는 서비스. 이게 바로 세탁 서비스죠. 그래서 우리 머리깐이라는 단어 대신에 란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란 하면은 가게, 상점이니까 란싹리 하시면 세탁 소가 되겠죠. 이때는. 그렇죠? 드라이클리닝도 하고 이렇게 말려주기도 하는 그런 세탁소를 란싹리 하고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단어 보시면 컹미카라고 해서요. 컹미카. 자, 카또 나왔습니다. 일단. 근데 컹 하면은 이때는 물건이라는 뜻이 있고요. 미 하면은 있다, 가지고 있다라는 have 또는 소유의 동사였어요. 카 하면은 조금 전에 접두사격으로 쓰이면 무슨 무슨 비용, 무슨 무슨 요금이었죠. 근데 뒤로 왔으면 아까 제가 car라는 단어가 가치 있다 또는 가치란 뜻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 가치가 됩니다. 또 값어치가 돼요. 값어치가 있는 물건이니까 이때는 귀중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미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에는 사실은 거하고 티가 됩니다. 네,
경티미카라고 해서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는 관계대명사 T가 생략이 되어 있는 구조예요, 원래는. 그래서 경티미카 하셔도 전혀 지장은 없고요. 자, 다음 단어 함께 보시면요. My leg 하시면 요거 번호란 뜻이 있어요. 무슨 무슨 번호인데요. 자, 방번호니까 헝 하시면 되겠죠. My leg 헝 하시면 방의 번호 해가지고 방 번호가 됩니다. My leg 하면 번호다. 요것만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My leg 뒤에 숫자만 그냥 나와도 그 숫자에 해당하는 번호라고 해서요. 거친 My leg 3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면요. 은행이나 어떤 그 창구 같은 데에서 3번 손 고객님하고 뭐 오세요, 어서 오세요, 뭐 이쪽으로 오세요 같은 그런 안내 방송에서 많이 들려요. My leg 이란 단어 알아주시면 좋고요. 자, 금연이라고 돼 있지만 뭐 하지 마시오라는 금지에 해당하는 조동사가 나왔죠. 함이라고 이성으로 발음하시면요. 뒤에 어떤 동사나 이런 단어가 나와서 뭐뭐 하지 마시오라는 강한 금지가 됩니다. 네, 많이 아실 거예요. 이 정도는 강한 금지가 돼서요. 함하고 뒤에 동사를 봤더니 쑥이란 동사예요. 쑥. 요게 우리 빨아들이다, 흡연하다라는 뜻이 있고, 아, 흡연이 아니라 그 흡입하다라는 뜻이 있어서 무리, 요게 무리 담배거든요. 쑥무리 하시면 그래서 담배를 태우다가 되는데 요게 함이 앞에서 금지를 시키고 있으니까 함 쑥무리라고 하시면 담배 피지 마시오가 됩니다. 자, 마지막 단어 보실게요. 순하이 순하이 라고 발음하시면 되는데요. 순 하시면 이것도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마지막 단어라 그런지 몰라도 제가 요 단어를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 써 살라라는 단어하고요. 요 단어를 써가지고요.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이것도 우리가 한글로는 정확히 순하고 사성 맞죠? 얘도 가만히 보면 순하고 사성으로 똑같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초반부에서 왜 글자가 다르면 카 같은 거 있었잖아요. 하나는 비용같이 무슨 무슨 요금, 하나는 죽이다 살해하다. 여기도 똑같은 거 또 나왔습니다. 순하고 위에 거 먼저 이렇게 쓰게 되면요. 우리가 뭐 소실하다 또는 뭐 피해를 입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또는 손실이 있다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밑에 거 있죠. 순이라고 하시면 일단은 얘는 우리 숫자에서 0 있죠. 0. 숫자 공부하실 때 여러분 기억 안 나시나요? 순, 능, 성 이렇게 갔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때 0이 되고요. 또 센터라는 어떤 장소를 의미합니다. 명사로. 그러니까 그냥 누군가가 순만 하면은 이게 피해를 입어서 손실을 입은 건지 숫자 0인지 무슨 센터를 의미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뭐가 있나, 뒤에 뭐가 있나, 앞에 뭐가 있나, 숫자가 나오나 뭐 이런 것들을 잘 살피자는 거고요. 물론 이게 산스크리트어로 순나야 하고 읽게 되면요. 뭐 소실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의미가 같기도 하지만 주로 피해를 입거나 소실하거나 뭐 손실이 있을 땐 요 단어 씁니다. 요 단어 많이 써요. 그래서 요거는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거 밑에 있는 거는 숫자 0하고 무슨 무슨 센터로만 알고 계셔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요거 구분 잘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하이라는 단어 저것도 주의하셔야죠. 일단은 하이 하면은 우리 로스트 해가지고 물건을 뭔가 잃어버리거나 그리고 사라지거나 그럴 때 자타동사로 다 쓸 수 있는 단어인데요. 요거 어순에 좀 주의하셔야 돼요. 아마 저하고 같이 하셨던 그 원서반이나 이렇게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미 아실 텐데요. 우리 아까 가방이 뭐였죠? 가방? 물건 명사 아까 한번 했잖아요. 배웠던 걸로 하면은 더 기억이 오래 남거든요. 일단은 그라빠오 가방이죠. 물건이죠.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는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물건을 앞에 놔줘야 돼요. 그게 사라졌다라는 자동사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라빠오하이라고 하셔야 가방을 잃어버리다 또는 가방이 사라지다라고 해서 내가 잃어버리고 싶어서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게 사라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라빠오하이라고 하시면 이게 사라지다라고 쓰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논점이 대조되는 게 있어야죠. 뒤에 오게 되면은 뭐가 어떻게 달라지냐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오늘 마칠 텐데요. 제가 아까 막 목도 안 좋고 뭐 기침도 유난히 좀 많이 나오고 뭐 많이 잠겼는데요. 그 아마 이유가 좀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만히 해보거든요. 자, 마지막 오늘 수업 마지막 질문 한번 드릴게요. 피곤하다라는 단어 혹시 아시는 분 남겨주시겠어요? 이 질문을 끝으로 오늘 질문을 마칠게요. 이거 하고 그리고 예, 방송 또 꺼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이거 자르고 저거 자르고 하면 또 한 7-8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야, 맞습니다. 느아이라고 하시면 느아이 이렇게 하시면 느아이 피곤하다거든요. 피곤한 거는 우리 어떤 증상이나 상태잖아요. 물건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어떤 상태나 증상 같은 게 또는 질병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사라질 때는 이렇게 뒤에다 써주셔야 돼요. 아예 뒤에다가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오늘 만약에 오늘 푹 자고 나서 내일 돼서 뭐 피곤함이 사라지거나 어떤 이런 증상들이 사라졌을 때 이렇게 하이느아이 하면은 피곤한 게 가셨다. 우리 가셨다라고 하잖아요. 가셨다. 사라진 거죠. 그래서 하이느아이 하시면 피곤함이 사라진 거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나아지셨어요? 또는 나으셨어요? 같은 병문안 가셨을 때 많이 여쭤보잖아요. 태국 가셔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하이만 만약에 하나만 쓰게 되면요. 이때는 그 증상이나 상태가 낫다라고 우리 왜 한글로 병 같은 게 나을 때 낫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다만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는 생략하면 될까 안 될까요? 뭐가 물어 뭐 사라졌는지 모르잖아요. 이때는 물건을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물건이 사라졌다는 물건 하이, 증상이나 상태에 어떤 질병이 사라졌다 낫다는 하이 증상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나중에 우리가 입에서 뱉어낼 때 회화할 때는 이게 잘안 나거든요, 생각이. 그래서 배웠던 단어들 조합해가지고 두세 개 정도만 예문 만드셔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시면 언젠가는 태국인을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좀 나오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실히 일주일에 세번 하던 라이브를 한 번만 하니까 뭔가 좀 이게 뭐 입이 좀안 풀린다고 해야 되나? 좀덜 풀리기도 하고 그 뭔가 아재 개그 같은 것도 지금 오늘 하나도 못했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사실은 라이브를 하면서 저도 아재 개그를 해야 뭔가 좀 오늘 수업 잘했다 또는 좀 개운하다 이런 좀 마음이 있는데 그거 하나 좀 아쉽네요. 그거 좀 아쉽지만 그렇다고 녹화 방송할 때 아재 개그 하면은 재미가 없거든요. 혼자 아재 개그 하면 뭐 합니까? 재미도 없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또 다음 주에 아재 개그가 나오나 안 나오나 저도 저를 한번 지켜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편안한 한번 보내시고, 네, 좋아요가 지금 딱 50%입니다. 그래서 오늘 좋아요 투정은 안 부리고, 네, 그냥 가도록 할게요. 편안한 한번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날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자, 그러면 진짜 편안한 한번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피무였습니다. 반디나 카톡탄, 네, 조카나 디나나 크랍, 사와디 크랍, 거쿤 크랍. 들어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